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쌤, 카이스닥입니다. 와, 오늘도 시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매도, 쇼커버리, 쇼시키즈, 요즘 말 많이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이제 분모부터 봐봅시다. 와, 대박이죠? 마지막 1시부터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일단 시황을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에코 형제들의 하락이 코스닥 전 종목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에코 형제들에 의해서 받은 이 하락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코 형제에서 발생되는 공매도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른 종목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매수 기회라고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시장 열렸을 때 주식을 못 봤는데 내일 장초에 이제 삼진을 했는지는 마지막 매수를 또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 매수를 하게 되면 블루 포스팅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에코 형제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를 좀 보면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에코프로가 숏스퀴즈에 의해서 급등했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간단하게 커버링이랑 숏스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공매도부터 말씀드리겠네요. 공매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걸 만 원에 시장에다가 매도를 합니다. 그럼 제수 중에 현재 현금 만 원이 있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서 5천 원이 됐습니다. 주가가. 그럼 현금 만 원이 있던 걸로 5천 원에 한 주를 삽니다. 그리고 빌린 한 주를 새로 산한 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네, 없던 5천 원이 생긴 겁니다. 이게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엄청 쉽죠? 그냥 지금 주가에서 빌린 걸 팔아서 떨어진 주가에서 다시 사서 그거를 갚아서 수익을 내는 게 공매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쇼커버링이란 뭘까요?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재매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도 쉽죠? 제가 빌려서 팔고 갚기 위해서 다시 매수하는 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그럼 이제 숏스퀴즈는 뭘까요? 숏스퀴즈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공매도로 쳤습니다. 이 말은 즉, 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빌려서 다시 시장에다가 만 원에 다 매도한 겁니다. 그럼 제가 현금을 100만 원을 들고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이랑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게 현재 저는 100주를 빌려서 매도해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100주를 빌렸으니까 갚아야겠죠? 근데 주가가 제가 산 가격 대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돼버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빌린 100주를 갚기 위해서 200만 원치를 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현재 100만 원을 현금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내돈 100만 원을 더해서 매수해서 주식 갚아야 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저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이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까지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빠르게 100주를 매수해서 주식을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 평소 유동되는 거래량이 100주 정도이면 제가 쇼커버린 다시 말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시장에서 100주를 사게 된다면 그날 하루치 거래량만큼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날 바로 상한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쇼커버링을 하기 위한 많은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것을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막 그렇게 어렵지 않죠? 총 정리를 한번 하면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팔고 주가 변동 후 시장에서 재매수 후 빌린 주식을 갚는 행위를 공매도라 하고 쇼커버링은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린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 하는 행위를 쇼커버링이라 하고, 숏스퀴즈는 쇼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많은 수요에 의한 급등 현상, 요렇게 보면 됩니다. 개념이 막 엄청 어렵지 않죠? 여튼 어제까지는 2차전지 쪽에서 숏스퀴즈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오늘을 보시면 숏스퀴즈인 척하면서 도로 또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털고 나온 건지 개미를 털어낸 건지 현재는 알 수가 없고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다른 종목들, 지금 웬만한 종목 다 떨어졌죠? 다른 종목들은 매수 각을 보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고 이 공매도 전쟁이 끝나가는 게 보이면 그때 매수각을 또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